네, 자, 2년 전 삼성바이오의 회계감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주 헤지펀드 엘리어 매니지먼트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또 합병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는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년 만에 이 삼성바이오 회계 심사가 다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증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그 움직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증시에 오늘은 미치는 영향보다도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시각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그 시각들이 있습니다는. 일단 오늘 그 증시,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시청자님들 아셔야 될게한 가지 좀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6,00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19,000달러 였으니까 70%가 폭락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미국의 그 시장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대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거래량이 한21% 차지한 만큼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되신 분도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 이런 문제가 사실 국제사회에 다시 그 관심이 되고 있다. 워낙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70%가 폭락했으니까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세계 자산시장의 거래체계에서 대혼란을 일으키는 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우리나라도 관심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많이 문의될 해오는 게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그 2년마다 뒤집힌 이렇게 회계 그 심사가 일단 한국의 해외 시각 중에서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대목이 어제 좀 많이 저한테 그 문의해왔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제가 정책 당국장에서 정책 좀 권고를 좀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렇게 그 관련돼 있은 정책 그 담당자분도 나름대로도 다 전문가시겠습니다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시각을 한개그 정책에 이렇게 후폭풍으로 세컨드리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심사 결과 문제 함께 다른 문제도 좀 이렇게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같아서 꼭좀 이런 대목을 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려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는 매년 그 4월과 11월 달에 정례 심사 원칙은 지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원칙을 좀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좀 11월 정례 심사 결과는 좀 지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문제는 사실 신용등급 정례 심사를 앞두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이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단 한국의 신용등급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의 그 경제에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요. 신용등급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외화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보면 AA2, S&P는 AA 플랫. 피치는 AA 마이너스. 대체로 보면 요건 3대 평가사들이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AA2, 그다음에 S&P의 AA 프렛, 피치의 AA 마이너스는 위에서 최고 좋은 단계에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웃인 일본보다도 높고 또 하나 이웃인 중국보다 높다. 이게 한국 신용등급이다. 시청자 여러분이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는 다른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요 신용등급에 우리나라 위치에서 보시면 아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일단 최근에 보면 신용등급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죠. 일단 국내 증시에서 9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자본 이탈 규모가 한 5조 원 정도 가깝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등급 정례심사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렇게 순매도 규모가 5조 원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용등급이 경우에 따라서 조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가 이달 들어서 발표했던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3%입니다. 아마 내년 성장률이 가장 낮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위험 중에 가장 이렇게 성장률이 주목되는데요.
이 성장률을 이렇게 낮춘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이거에 사실상 2년 만에 뒤집힌 문제거든요. 이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증선위 같은 이런 국가의 기관에서 이걸 2년마다 번복했으니까 이것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이 지금 상태에서 아마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국가 신용등급 문제는 우리의 전체적인 신용해보나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직접적으로 그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 문제를 둘러싸고 신용등급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금융위기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라면 문제를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면 또 바로바로 또 해결이 좀 안 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목이 바로 네. 오늘 나타났죠. 이렇게. 영국의 그 이렇게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문제상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너무 미중 간에 관심이 되기 때문에 유럽의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방송을 하면 이렇게 그 크릭스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의 그 통합에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그 기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브렉시트 협상이 지금 시점에 끝나야 됩니다. 3월 29일 날, 내년 3월 29일 날, 이게 영국이 탈퇴를 하려면, 지금 당시에서 협상이 끝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대립국가 27개국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동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브릭스이다 해서, 아까 테레사 메이 얘기를 했지만, 예. 원래 그 테레사 메이 얘기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브렉시트 문제가 워낙 그렇게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트럼프에 이어서 테레사 메이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영국 내부에서도 지금 재투표 2년 전에 6월 23일 날 했던 국민투표의 승인 문제를 재투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질서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3대 평가사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그렇죠. 평가 기관인 네.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하는 네. 이러한 금융위 이전과 이후에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3대 평가 기관들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요. 사실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글로벌 금융위기 온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내판 역할을 하는 이런 3대 평가사들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이렇게 예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3대 평가사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미쳤습니다. 그중에서 S&P에 3대 평가사에 가장 큰 타격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금융위기에는 평가사들이 위상이 떨어진 가운데 평가사의 위상을 뒤쳤자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 신용등급의 평가 기준이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과점적인 구조를 이렇게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투명성을 제고한다든가 신뢰 등급에 대해 신뢰성을 높인다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임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문제에서 굉장히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감독 기관의 역할 S&P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굉장히 높였다든가 이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용평가 악재가 나오면 바로 조정한다. 과거에는 악재가 나오면 지켜보자 입장했었는데 바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는 세계에서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10년 동안 새로운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서 각국별의 이렇게 국가의 서버린에 해당되는 신용등급, 국가의 신용등급만 하더라도 하향 조정 건수가 상향 조정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보면 대표기에 해당되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심사를 되돌리는 네.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향 조정 바로바로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한국의 신용등급의 지금의 국가 신용평가기관의 어떤 추세를 볼 때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한계 신용등급의 조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후폭풍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국도 지금 현재 브렉시트 문제를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까 이 투자 등급 강등 경고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삼성바이오 이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 사실은 이 문제 관련해서 일부 그 언론이라든가 네. 일부 그 증권사 페이퍼에서 이렇게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연성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한국 경제에 그만큼 투자자를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이렇게 3대 평가 기관들이 어떤 관점에서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가 기관이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는 대체로 뭐 금융위기에는 이게 국가 전체적 소브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책임에서 거시경제 위험, 요건 이제 성장률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더셜화 관련된 위험, 그리고 재무 위험. 요건 재무 위험은 뭐냐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외화 유동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도 아시겠으면 이제는 지정학적 위험 미지기 금융위기에 한 나라의 그 신용등급 평가할 때 비중이 낮추기 때문에. 김정은 저쪽에서 이렇게 ICM 발사를 하든 이래서 우리 신용등급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중이 낮춰졌기 때문에 과거의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렇게 로켓맨이 ICM 발사를 했다 하면 우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진전돼서 한계 지적점이 많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한계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걸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남북 관련된 지 올해 들어서 투자자를 많이 울렸던 브로커레이지들이 많은데요. 이 대목은 반드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비중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한 나라의 그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시경제, 산업위험, 그다음에 사실 그 재무위험이고 이건 절대 수준이 아니다. 투자는 상대 매력도다. 상대 매력도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할까 유리할까.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낮아질까 낮아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막연하게 우리가 3%가 작년에 갔다가 올해 그 2.3% 갔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성장률이 이렇게 더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다. 신용등급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삼성의 바이오 문제는 국가의 신용등급 문제는 아니다. 증권사 페이퍼에서 또 일부 사람들이 전문가다에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건 서버린 문제가 아니다. 서버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삼성 바이오 문제는 직접적으로 신용등급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평가 등급에 해당되는 우리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다음에 산업위험을 떨어뜨리는가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 문제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한계 외화 유동성이 좀 흩어진다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세컨드리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삼성바이오에서 시청자분을 많이 울리게 했던 일부 증권사 폐업 것처럼 이거는 서버린 문제, 개별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용등급과는 이 우려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는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해외 시각을 나타내는 데는 이렇게 국가신용등급이 있고 네. 시청자분이 아는 벤치마크 지수가 있죠. 그래서 벤치마크 지수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 신용등급과 달리 뭐가 있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 안내판을 하는데는 신용등급과 함께 이렇게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데요. 한번 차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 사태가 사실 그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그 이렇게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모건스탠리 지수와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도 모건스탠리 연례감세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대 지수에 해당되는 유럽계 자금의 벤치마크 지수 역할을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P 지수가 있고 다우 지수가 그 IMF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양대 벤치마크 지수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MSCI 지수. 그래서 모건스탠리 지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뉴욕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는 종전보다 약하긴 했으나 유럽계 자금들이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MSCI는 나라계 자금이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요거 분류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요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는 선진국, 신흥국, 그다음에 신흥국 다음에 프론티어 국가라 이렇게 불린다. 그리고 요 등급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서 보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정원은 지위 조정원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뭐냐, 각 단계마다 예고 지수에 해당되는 워치리스트를 보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비 명단, 신흥국 예비 명단, 그다음에 프론티어는 없겠죠. 프론티어는 없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신흥국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이게 됐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요거 좀 다릅니다. 선진국, 신흥국은 뭐냐, 너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선진 신흥국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것처럼 그냥 신흥국이 있고,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여러분과 토대로 해서 이번 그 삼성 바이오 지수가 벤치마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어떤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글로벌 네. 벤치마크 지수에서는 3대 평가 지수에서 신용도가 달리 아주 다양하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걸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글로벌 벤치마크의 평가 지표가 보는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유럽계 자금과 달러계 자금은 투자 성향이 다릅니다. 고객들의 사실 자금에 대해서 자금의 수는 유럽 자금과 미국계 자금은 그만큼 뭐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성향을 반영해서 벤치마크 지수에서 평가하는 대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굉장히 지위가 다른 거다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를 지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시청자분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진국에 1999년에 편집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는 2008년 8월 달에 편입됐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9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반면에 모건스탠리 지수는 2008년에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대다가 박근혜 정부한테 그때 국정 파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특히 도덕적 문제에서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2015년 연례점검에서 선진국의 예비 명단이 자 2008년 이후서부터 2015년까지 워치리스크에 비해서 조만간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는 오히려 거꾸로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탈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 유럽계 자금들은 뭐냐, 굉장히 보호성을 갖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때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 지수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측면을 중요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투명성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두면 유럽계 같은 그 벤치마크 지수는 여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는, 그러나 미국 같은 이런 데에서의 모건스탠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예비 명단에 3년째 재편입이 좀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 문제로 더좀 악화일로를 걷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아주 네.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네.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는 뭐든지 이제 신용등급이라든가 글로벌 벤치마크지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저희들이 만났던 사람에서 이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는 뭘까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뭐냐? 사실 과거에 신용불량자 사태에 처해 있었다. 근데 그 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아주 신용을 보호적으로 관리해서 사실상 신용불량자의 낙인 사건이 없었지만, 네. 자, 너무 자금을 보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 사태를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재산 증식이 모호했다. 자, 그래서 지금은 A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각도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고,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은 자 평범한 수준이다, 평범한 기업이다. 그런 각도를 볼때
사실상 뭐냐,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그 신용불량이라는 사태가 터져 있는 A라는 사람은 지금은 한국에서 최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낙인 효과 때문에 사실 불이익을 받는다. 벤치마크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이 낙인 효과를 설명할 때 시그마 필때 보통 그런 예를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은 잘 올라가다가 2015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탈락해서 앞서 모건 스탠리 지수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신흥으로 떠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실상 과거의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워치리스트가 탈락한 측면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게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많은 점에서 기업이든 가게든 국가든 간에 많은 것이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가 보면 1990년에 외환위기 때는요, 제가 이제 2007년, 2008년에 유명한 그 책의 이름을 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번역본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책에서 보면 원본에는 한국의 외환위기 사실이 반드시 기록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외환위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 번역본이 사실상 뭐냐 그 대목을 이렇게 빠지는 대목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뭐냐 세계적으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세계 3위에서 5위 정도 일본보다 높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했지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증권사 이런 그 페이퍼들도 10월 달에 증시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에 비교합니까? 전부 1997년에 비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우리 학자들도 어려우면 1997년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뭐라 그럽니까? 기업들이 1990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 이게 전형적으로 스티그마 이펙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한번 떨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벤치마크 지수에선 역시 자금 흐름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투자 대상국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유출입할 때 쉽게 빠지고 쉽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이렇게 이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 요건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크 지수는 다른 신용등급과 달리 외화의 유출입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역외 선물화 시장, NDF 시장에서 이렇게 환전이 제한되거나 그 다음엔 원화의 그 태환성 같은 거 이런 걸 불편을 초래하면 사실 우리의 이거 벤치마크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자금의 가이드 역할이거든요. 가이드 역할은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보면 자 한국에 대해서 밝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한국에 이렇게 밝게 보느냐 보느냐 신뢰 문제에서는 회계 문제가 되는 거죠. 회계 문제가 그런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 문제는 사실상 뭐냐 이 회계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국가 신용등급에서는 서버리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컨드리 이펙트 때문에 우리 경제에 이렇게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신용등급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회계 문제는 벤치마크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삼성의 그 바이오로직스 문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이정후의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거 결정한 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컨드리 이펙트를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결정에서 정책 결정만 하는 것보다도 이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 바이오는 바이오 개별 기업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회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전체적인 신뢰성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차단시키는 다이카마트의 대응적인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벤치마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앨런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앨런 사태 분식회계 문제에서 그 좋은 에너지업체가 그대로 뭉거지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많은 혼란을 초래했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정책 단계에서 삼성의 분식회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문제에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축축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투자자를 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회계 문제의 신뢰성 문제는 아니다. 삼성의 개별 기업 문제다 하는 이런 차단적인 이런 게 후속 조치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뢰 조치에 전체에 들이대는 이런 문제에서 좀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보완 대책이 좀 반드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도가 좀 저하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좀 관심이 되는 것이 행동주의 매니지먼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어떻게 좀 행동을 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 문제를 그게 나오고 나서 네. 신문마다 이제 오랫동안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한 문제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대목에 있어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건 뭘까 하는 것을 네. 또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엘리엇 폴싱어가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사실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들한테 같이 배경화면을 보고 뒤쪽에 우리가 정 PD께서 배경화면에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오늘 그 삼성이 바이오 문제를 점검할 때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무디스 그다음에 이렇게 인베스 서비스에서 모건 스탠리 지수 이렇게 하고요. 폴 싱어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죠. 이 폴 싱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약간 좀 거만하나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최근에 어떻게 해서 번창할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사모펀드 형태도 한진그룹의 주식을 따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나서고 있다 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융위기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위기 전에는 대부분 다 뭐냐.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올렸던 이런 방식이 그동안 헤지펀드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증거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이렇게 됐던 대기야 대부분 금융위기 때 아주 몰살을 맞았죠. 왜냐하면 너무 증거금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100배 이상, 그다음에 뭐 10배 이상, 이게 사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디레버리지 국면은 세계에서 신용 크레딧 크런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소위 너드 프랑크의 가장 핵심적인 벌커를 우려해서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규제했던 겁니다. 아예 5배 이내로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한테 투자 원금을 대비해서 이렇게 1억 원을 이렇게 했다면 1억 원만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과거에는 100억 이상씩 운영했는데요.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올렸는데요. 이 디레버리지면 그만큼 자금이 이렇게 충당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융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5배 이내로 축소시키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했거든요. 이다 보니까 뭐냐. 헤지 펀드들이 수익이 떨어졌다.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냐. 자, 과거처럼 레버리지 비율 올려서 삼성에 바이오 투자해서 자, 수익은 삼성 바이오 부분에 주고 그다음에 배당이라든가 결정을 하고 주가가 거기서 결정해서 나는 그들의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만 쭉 해서 투자 원금만 깔아주면 지금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거죠. 투자 대상 기업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수익을 따쓴다는 그럼 레버리지 규제를 줄이니까 투자 원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지속 주식을 투자하면 과연 주가 가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했습니다는 지금 뭐냐 직접적으로 나선다. 그래서 능동적 입장을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입하면 수동적지에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를 시켜서 차익을 치려는 이런 단계가 바로 직접 나서기 때문에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벌처펀드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페이퍼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주주가치 극대화하려면 우량기업을 해야죠. 우량기업. 그래서 벌처펀드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에 비유되기 때문에 M&A 시장에서는 세컨드리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게 벌처펀드거든요. 그거와는 다르다.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뭐냐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주주가치가 있는 이러한 그 주식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와 이전에 제일모직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들어서 현대차 같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 방어 문제가 시급해야 돼. 이래서 황금주 문제를 한다든가 의결 제약권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빨리 경영권을 방어하는 문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영권 방어 조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사태가. 그게 뭐냐.
지금 결과적으로는 삼성바이러스의 회계 처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에 관련돼서 엘리엇 폴싱어 같은 경우는 저기 배경 하림에 그린 것처럼 아주 득이덕사하게 언제 달 것인가 하는 입자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엘리엇 펀드는 어떤 행동을 좀 취할 수 있을까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요. 네.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겠죠.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알겠죠. 네. 아주 굵직굵직한 사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서 보면 행동적 헤지펀드의 폴 시영학과 함께 양대 세력을 구성하는 것이 칼 아이콘이다. 칼 아이콘 잘 아시죠? 외환의 얘기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근데 이 칼 애트는 지금의 미국의 주식을 쥐락펴락하는 애플과 관련해서 자 지금 뭐냐 지금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을 많이 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애플 주식을 샀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믿으자 애플 주식 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플 주식을 산 상태에서 저 애플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 떨어지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의 주가 문제 흔들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워렌 버핏조차도 애플에 대해서 자사적 매입을 좀 권고하라. 이런 쪽이 뭐냐? 이게 행동지 헤드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뭐냐? 이렇게 애플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칼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좀 이렇게 그런 소식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애플 시대 오늘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거 이제 주식보다는 그렇습니다. 얼만큼 중요한 사태가 있었을까? 미국 증시 역사상 히스토리에서 기록적인 사건을 행동주 헤지펀드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계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자분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칼 아이콘이 애플을 상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간추시켰고요. 빌 에크먼이 보톡사 아시죠? 보톡사. 뭐 우리 그 여성분들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 엘러간 적대적 M&A를 성사시켰고요. 이것도 획기적 M&A 사건에서 굉장히 큰 기록적인 여죠. 넬슨 피치가 펩시 이사와 뉴폰 다 이렇게 이사를 분사를 요구해서 사실상 이 대목에서 난항 끝에 결과적으로는 분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G 이멜트, 이멜트 잘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까지 얘기했던 아주 훌륭한 이렇게 그 G의 이멜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US 스틸 이멜트도 쫓겨나고 그다음에 US 스틸의 롱기도 오랫동안 US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럼 행동지 헤지펀드에 쫓겨나갔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올해 다우젠스에서 미국에 그 편입되다가 다우젠스가 생긴 이후로 편입됐다가 올해 있잖아요. 여기서 다우젠스 편입이 빠졌던 것도 올해 미국 증시 역사의 10대 이렇게 포인트라면 거기에 들어갈 거 이렇게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멜트가 쫓겨난 것을 계기로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네. 행동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삼성 바이오 문제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한 4년 전이니까요. 제일모직과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사건으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때의 합병에 대해서 주주가치 극대를 위해서 합병해서 반대했던 이런 상의 입장에서 승인돼서 그 위에 뭐냐. 이 투자자와 정부 간 소송, 우리 정부의 소송이죠. 해당 기업 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누구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정부는 뭐냐. 그때 당시는 박근혜 정부고 지금 와서 맞장에 다시 제기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IS 제기하는 문제가 됐거든요. 규모가 얼마큼이냐. 8천억. 그때 당시는 8천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제기한다면 이거보다 더 높게 되지 않겠느냐. 명확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의 바이오 내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3년 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그다음에 삼성물산과의 합병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손해를 이렇게 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정부가 문제 그다음에 해당 기업 간의 문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좀 잘 대처하는데요. 이미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이미 사전에 법률적으로 마련해 놔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렇게 못 미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후폭풍 어쩌거나 예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어제 증시가 올라갔다 해서 이제는 뭐냐 일부 증권사가 이렇게 바이오 문제에 대해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적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 자체에 그동안
바이오 업종에 미쳤던 투자의 그 장애 요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라든가 아니면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어떤 입장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을 해서 그 문제는 이런 이렇게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제 증시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하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컨드리 이펙트를 어떻게 찾아놨냐. 이런 것이 지금의 그 결정에 따른 어떤 과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회계감사 결과가 좀 뒤집히면서 증시에 큰 반향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대응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